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거기서 오빠가 안녕하세요 해서 나는 타이밍 놓쳤어? 멍하고 있었어. 이거는 와일드 세렝게티라는 게임인데요. 영문판이랑 한글판이랑 동시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영문판인가 봐요. 영문판일 것 같아요. 네, 룸이 살아있어. 오. 기린이 있습니다. 사슴도 있고 여기는 사자. 지난번에 샤오리아를 했었던 배드코맷이니까 후번턴은 기가 막히거든요. 어, 색감이 너무 예쁘다. 그렇지. 어.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거 뭐죠? 맛있는 빵이 나온 것 같아. 오, 왜? 따라라. 오. 우와. 야, 우와. 이 디테일 장난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지. 오. 오, 오 눈빛 살아 있지. 우와. 제비. 눈빛이 살아 있어. 와, 얘는 입이 파였어. 충격적이다. 그리고 앞 뒷면에 다 인쇄가 되어있어.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 그리고 이게 다리의 디테일 보여? 다리의 디테일. 그러면은 단핏인가? 너무 예쁘다. 악어! 악어! 아니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뽀에 여기가 패였어. 이걸 어떻게 봤지? 와. 그대로 이제 피규어도 그려져 있고 카드 질도 괜찮다. 아이템 필요하고 그쵸? 리서처도 필요하고 그림이 하나하나 다 네. 다르다. 포토그래퍼, 셀러브리티도 필요해. 예뻐, 예뻐. 보타니스트 식물학자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당연히 필요하죠, 다큐멘터리니까. 어드벤처러, 모험가, 탐험가도 필요하고 활동가도 왜 나와? 디테일 있다. 오, 야, 아 그건 뭐지? 맵인가 봐요.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물은 물이고 여기는 산, 물, 숲, 그치? 어, 그리고 점수 점수책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 추가 맵. 약간 점수랑 이제 미플들 놓을 자리 같네요. 그러니까. 일꾼 들어가는 칸인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만화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제? 이런 데 나갔나 보다. 뭔가 이것도 쓰임이 그러네, 있죠? 재밌겠다 이런 거. 먹이도 필요한가 봐요? 동물들한테 먹이를 줘야지. 그러니까, 유인 되니까. 일단 유인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동시킨 다음에 어. 사진을 찍고 친해지고 막 이런 거 같아요. 다큐멘터 찍으려면 원래 뭐 몇 달간 그 지역에서 머물러가지고 그 애들이랑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 그 한 컷을 인내심 싸움이래요 원래. 와. 와. 디테일. 이거 거기가 딱 업적 들어가는 데인가 봐. 한 컷에. 네. 이렇게 움직이는 아~ 그거 같아, 애니메이션 같아. 초식 아니 초식 동물. 초식 동물 아 잡아먹을까 봐. 같이 살 수 있는 애들끼리. 그래요. 아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콤보드 품질이 초식 담으면 될 것 같은. 약간 컬러에 어울리면 생각했어. 코끼리는 못 잡아먹죠. 맞아. 어 그렇게 딱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네. 걔네들도 안 싸울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 애들한테 팔아도 될 것 같아 정말. 어쩌면 막 팔아는 거 아니야? 팔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얘네들만 너무 잘 만들어서. 어,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이거 근데 할 거예요. 와, 간단하다 진짜. 게임성도 중요한데 네. 예쁘고. 뭔가를 하면서 테마에 내가 빠져들을 맞아요. 수 있는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인쇄된 이렇게 동그라미 토큰이나 이런 거 였으면은 아, 그럼 이입이 좀 덜 될 텐데 맞아요. 이게 새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예쁘니까 근데 미플이라고 말하기엔 이건 어, 피규어야. 이미 넘었어. 어, 약간 나 디테일 좋은 걸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 완전 레고 디테일처럼 디테일이 좋아. 요거는 좀 소장 욕구가 솟아오르는 게임 와일드 세렝게티였습니다. 저희가 플레이할 때 그러면 찾아뵐게요. 8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언박싱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인사할게요. 그럼 안녕. 예쁘다 진짜 재밌겠다 이거.